이번 시간은 DH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하대학교에서 갓 졸업한 따끈따끈한 박사인 심지저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오랜만에 논문 인터뷰. 정확히 이야기하면 논문 인터뷰이자 학위 논문을 쓰시고 이제 학계에 공식적으로 데뷔하신 심지석 선생님 인터뷰 시간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네. 환영의 박수를 그럼 먼저 쳐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심지석 선생님이 쓰신 학위 논문이 리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일제강점기 동화와 소년소설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아마 근대 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관심을 충분히 가지시기에 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리스에 논문이 올라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논문이 바로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논문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심지석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연구를 하시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네. 심지석 선생님의 어떤 연구자로서의 행보에 대해서 간략히 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 선생님, 오늘 선생님을 여기 모신 거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 분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초점을 두고 선생님 오늘 모신 건데요. 네. 초대를 한 건데, 선생님께서 기꺼이 응해 주셨고. 근데 그 이전에 선생님은 근대계 아동문학 연구자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근대계 아동문학 연구자가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여쭤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도 교수님이신 원종찬 선생님과의 어떤 인연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인사 먼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인하대에서 이번에 국문과 박사 졸업한 심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하대에서 애초에 국문과 학부생으로서 생활을 했었고, 그때 이제 원종 선생님의 아동문학 수업 듣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요. 또 이제 대학원 진학했을 때는 사실 그때는 디지털 인문학이란 거 전혀 몰랐었고, 이제 아동문학과인 소설, 현대문학 공부, 근현대 문학 공부 위주로 전통적인 국문학 수업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 디지털 인문학을 접한 거는 한 2018년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한 석박사 그 중간쯤에 접한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은 디지털 인문학이 문학 연구에 어느 정도의 어떤 성과를 낼수 있는가, 이런 거는 조금, 사실 처음에 조금 비관적이긴 했었습니다. 뭐, 시분석도 보고, 뭐, 여러 데이터 분석도 좀 봤었는데, 그때는 이게 문학 연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랬었는데, 사실 관심은 계속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들이나 이런 게 흥미로운 지향점들이 사실 있었고, 제가 문학 연구에 갖고 있었던 몇 가지 의문점, 해소되지 못한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지향들을 보면 그런 게 좀, 그런 문제에 좀 부딪히려고 하는 문제의식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서 되게 반가웠던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에, 뭐, 성균관대나, 이렇게 한국에서 하는 그 디지털 인문학, 뭐, 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찾아가서 보고, 좀 관심을 계속 가지다가, 한, 2020년쯤 돼서, 저희 국문과, 인하대 대학원 국문과에
전산 분석 수업이랑 빅데이터 분석 관련된 수업도 들어오고, 제 관심도 이제 디지털 인문학에서 해외 논문들을 좀 찾아보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때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 공부로 이제 제 나름의 아동문학의 문제의식을 좀 접목을 해서 말뭉치 분석이나 언어 데이터 분석 또 이런 걸 장르 분석 같은 걸 해서 좀 박사 논문에 좀 연결을 시키고 싶다 이런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때 2020년에 바로 연구를 수행하기엔 너무 능력이 없어서 코딩이나 뭐 문학 연구에 어떻게 접목하는지에 대한 자료도 너무 적고 선행 연구도 참고를 할게 많지 않았어 가지고 좀그 공부하는 시간들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혼자 공부를 하신 거군요. 좀 그렇긴 합니다. 특히 해외 연구들이 그 레퍼런스들이 없어서 막 이것저것 인터넷에 찾아보고 이런 시간들이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되게 오래 걸리긴 했어도 막 세계 각지에서 디지털 인문학 연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또그 문제의식이 공유되는 거 보면서는 이렇게 약간 답답한 갈증 같은 게 해소되는 경험도 해서 좀 재밌고 했었습니다. 그 초기 단계에 디지털 인문학 연구, 그러니까 디지털 문학 연구에 뛰어들고 싶어 하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저는. 어찌저찌해서 많이 만났는데,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세요. 뭘 봐야 합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어떤 식으로 기술 같은 걸 익혀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어떤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어떤 길이 있고, 그 길에 어떻게 들어설 수 있는지 알려달라라고 하시는데, 좀 전에 심지석 선생님이 완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냥 어떻게? 정도는 없고, 그냥 하는 거다. 얼마나 힘이 들지, 괴로울지, 그거는 그냥 각자 감내해야 되고, 네. 뭐, 김바로 선생님, 뭐, 다른 말씀이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한 줄기 빛과 소금이 되고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마디 하면 사실 그게 디지털만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예. 어느 분야나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어떤 뭐랄까.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석사할 때 지도 교수님께 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선생님이 이게 긴지 아닌지를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예. 왠지 선생님 모든 걸다잘알것 같고 이게 망할 논문인지 아닌 논문인지를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선생님 보면 일단 써와봐가 항상 이게 반응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석사, 박사 논문 정도 연구가 단계되면 이제 남들이 못한 심화 연구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 교수님이 답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어쩔 수 없이 그 삽질을 하고 그뭐 고생도 하고 어떨 때든 뭐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는 것은 꼭 디지털에만 한정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2만% 동의합니다. 선생님 하신 말씀에. 그런데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상주의.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디지털이라는 낯설고 생소한 거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더 인상주의적인 차원에서 더 뭔가 어렵고 보이게 하고 힘들게끔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심지어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질문을 하나 더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데이터 처리 기술 뭐 이런 걸 다루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나는 원래 디지털 환경이나 데이터 처리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취향도 그렇고 적성도 그렇고 별로 그게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의 어떤 장벽을 뭔가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걸 해야겠다. 그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어떻게든 관심을 갖고 그거를 하는 맥락도 있을 거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그냥 아예 애초에 나는 내 적성이나 취향이 뭐 약간 그런 이공계적인 그런 맥락에 있어서도 가닿는 여지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환경이나 데이터 처리 기술에 관심을 갖고 그런 걸 하게 됐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일 수도 있고.
그죠? 어느 한쪽일 수도 있고. 여쭤봅니다. 선생님은 어느 쪽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완전 기존 시스템에서 잘 열심히 공부한 인문학도여서 사실 기술은 되게 낯설고 어려운 장벽이었던 거는 분명히 사실이고요. 지금도 앞으로 계속 배워야 되겠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근데 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언어 분석 쪽에 문학을 접목하는 방식은 조금 저한테 좀 내재되어 있었던 영역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보통 제가 문학 작품들을 보거나 이제 뭐 연구하고 공부할 때 약간 작품의 형식적인 부분이나 언어 또는 분석적이고 실증적인 영역들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해석학적인 문학 연구 방식보다도 이제 언어학적으로 어떻게 문학이 구성되어 있고 경험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늘 궁금했던 영역 중에 하나였어서 사실 그 아동문학을 제가 어쨌든 주 전공으로 하고 있는데 아동문학에는 그게 어떻게 언어 구성이 작동하는가 이런 게제 메인 주요 그러니까 메인 고민이었는데 디지털 인문학이 그쪽으로 좀 활로를 열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로 귀결된 것 같아요. 선생님은 꼭 디지털 인문학이 아니라도 만약에 90년대에 문학 연구에 뛰어드셨다면 그 당시 유행했던 러시아 형식주의나 프랑스 구조주의에 입각한 문학 비평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왠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러시아 형식주의 좋아합니다. 아, 이거 아니죠. 그래서 멀리서 읽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 수도 있겠네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거는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아동문학 연구를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이걸 진행을 하시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논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5분 안으로 본인의 논문의 핵심적인 줄기가 되는 거를 네. 박사학위 논문 어떻게 5분 만에 합니까? 아, 그러니까 요구하는 겁니다. 네. 아니, 정중하게. 거꾸로 저는 박사 논문 30초짜리, 15초짜리도 다 준비하라고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 논문은 뭐 1분으로 이야기해도 할수 있어야 되고, 3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도 해야 되고, 5분으로 이야기하려고 해도 할수 있어야 되고, 1시간 동안 이야기하라고 해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런 맥락에서 5분 PR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걸 5분이 맞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일제강점기 동화와 소년소설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제 연구는 큰 틀에서 보면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흐름과 컴퓨팅 기술, 또뭐 기타 여러 기술들의 발전을 배경으로 일제강점기 동화와 소년소설 말뭉치를 직접 구축한 뒤에 장르, 작품, 작가의 여러 층위에서 언어적인 구성과 특징들을 정량적으로 탐구하고 아동문학의 언어 스타일 이해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연구의 배경은 문학과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관한 것, 그리고 아동문학 연구에 관한 것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 연구자 조너선 컬러가 문학 연구를 해석학에 관한 연구랑 시학에 관한 연구 두 가지로 구분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해석학에 못지않게 시학도 중요한 영역인데 상대적으로 문학 연구에는 해석학이 좀 주류 연구 방법으로 수행되어 왔던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 논문에서는 그 산문을 구성하는 양적인 차원에 주목을 했습니다. 먼저 프랑크 모레티의 논의를 빼놓을 순 없는데요. 5분 시간상 그 모레티는 다들 아실 것 같으니 좀 생략을 하겠지만
제 논문도 기본적으로는 멀리 살기든 아니면 언어학적인 미세 정보를 위한 작업이든 양적 차원의 문제에 입각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논문에서도 이제 풀페퍼나 베티나 피셔, 스타르케의 연구 같은 몇 가지 예시를 들긴 했었는데 언어학과 문학의 학문적인 경계를 좀 넘나들면서 연구하는 해외 성과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글라스 바이버 같은 코퍼스 언어학이나 문체학에서 다루는 좀 통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들이 문학 연구에 적용하기에 아직 뭐 완벽한 틀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문학은 성인인 작가가 아동 독자를 대상으로 창작하는 장르인데요. 이제 이로 인해서 창작자랑 독자 간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데 이 지점이 아동문학 장르의 근본적인 속성으로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금 유치하다거나 위적인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편견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아동 독자 지향의 장르 속성이 그 단순히 작품 창작에 뭐 제한적이거나 유치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아동문학이 성립하는 유의미한 지점으로 아동문학 연구가 지향하고 탐구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쓰는 글을 아동이 읽히기 위한 방식으로 변환하는 장르 특성, 그리고 작가의 창작 스타일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 아동문학의 독특한 미학이 형성된다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 구성의 파악, 그리고 빈도 패턴의 분석이 디지털 인문학이 중시하는 그 양적이 형식적인 차원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제 연구는 디지털 인문학의 방법론이 뭐 단순히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아동문학 장르의 언어 형식을 연구하는 방법을 탐색한 것으로 의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논문의 연구 대상은 일제강점기 동안 특히 아동문학이 성립했던 1920년대부터 1945년 사이에 동화와 소년소설의 발표의 중요한 지면이었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그리고 어린이문예지에서 창작 발표된 동화와 소년소설을 다 가능한 한, 전부는 아니고요. 가능한 한 말뭉치로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상당한 노동력이 수반이 되었었는데요. 양적 차원과 데이터 변환의 한계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변환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지금 데이터화할 수 있는 자료들은 나름대로 유의미한 양만큼은 구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제 전체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요거는 추후 작업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방법으로는 첫째로 장르, 작품, 작가의 다양한 규모에서 말뭉치 언어학의 논의를 접목해서 일반 명사의 최다 빈도 어휘를 산출하고 또 확률 개방 언어 프로그램인 워드스미스 툴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키워드 분석이라는 것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박진호 선생님이 예전에 발표하신 적 있는데요. 그 발표문에 제안한 5가지 문체의 개념의 조작화가 있습니다. 그때 발표하신 게 연결어미와 전상어미의 비율, 그다음에 동사와 형용사의 비율, 어휘 반복성, 보조용언 이의 비율, 이렇게 5가지를 개념 조작화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를 이 문체들을 좀 기반으로 하고, 대화의 비율이라는 걸 추가해서 총 6가지 문체 측정을 통해서 장르, 작가, 작품의 이제 문체를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요. 이 장에서는 멀리 살기 방법으로 이제 장르 차원에서 말뭉치 언어 분석과 스타일 분석을 수행해서 동화와 소년소설, 소설의 언어 특성을 연구했고요. 3장에서는 작품 각각의 문체 정보를 기입해서 이제 또 통시적인 분석을 수행해서 문체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이때 몇 가지 문체 변화가 발생했는데요. 저는 이거를 아동문학의 구현화 경향과 소설화 경향
이 30년대 중후반에 경합하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문체적 변화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또 작품의 문체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PCA 분석을 통해서 장르, 작품별 문체의 유사성과 거리도 등을 지도처럼 표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방정환, 현덕 등 중요 작가들을 좀 선정해서 장르별 전체 말뭉치와 작가의 말뭉치를 비교하고 이제 전체 장르 속에서 작가의 특이성을 파악하고 작가의 장르별 문체 특성을 분석해서 장르별 안에 작가마다 소년소설과 동화를 썼을 때의 문체 특성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를 분석해서 작가의 장르 인식들을 좀 파악하고자 했었습니다. 제 연구가 역사나 제 사회제도,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주목하겠다는 언어에 기반한 연구라는 점에서 텍스트 중심적인 연구고요. 또한 양적인 차원에서 질적 연구랑 분석 방법의 차이가 상당히 있고, 양적 차원의 언어 분석은 이제 기존에 좀 시도하기 어려웠던 양적 차원의 형식적인 연구에 접근하게 한다는 점,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로 문학 연구를 수행해서 이제 뭐 비단 제가 연구한 작가들뿐만 아니고 좀더 다양한 아동 문학 작가들과의 문체를 좀 비교할 수 있다거나, 좀뭐 탐색해 볼수 있게 하는 그런 기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좀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런하게 요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에 대한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말씀하시면 꼭 무슨 디펜스 하는 것 같잖아요. 막 지도 교수들 모셔놓고 이렇게 너무 좀 경직돼 있나? 분위기가?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을 때는 김바로 선생님이 춤을 한번 춰주시면 좀 분위기가 풀리지 않을까요? 진짜. 더 경직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고. 자,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 다른 선생님들이 앞서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은 분석을 하려면 그러니까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논리를 사실은 만들고, 그죠? 그 논리에 입각해서 어떤 분석을 하게 되는데, 특히 양적 분석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양적 분석이긴 한데, 어쨌든 그 논리가 엄밀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의 이 박사학위 논문을 보면은 가장 굵직한 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논리에. 그건 결국은 장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장르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초점을 두신 거는 뭐좀 전에 이제 요약하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문체 같거든요. 문체. 아동문학이라는 장르. 그리고 아동문학이라는 장르를 있게끔 하는 아동문학의 특유의 어떤 문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것이냐에서 출발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의 연구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면,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이 방정환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동문학이라는 장르와 문체의 관계를 좀이 방정환 네, 어떤, 동화적 설명을 가져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름 날씨가 더운 것을 표현할 때, 온도가 몇 도나 된다. 뭐, 대충 그런 맥락의 표현을 한다면은, 그거는 어른들의 표현이고, 뭐,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아동문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덥다, 덥다 못하여 옷을 벗고 물로 뛰어들어 가도 그래도 덥다. 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일종의 하나의 비유겠지만 어쨌든
이런 맥락이 어떤 전형을 가진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 특유의 어떤 아동문화에 가진 문체가 기표의 차원에서 뚜렷하게 드러날 여지가 있다. 여기에 초점을 두셨던 것 같고, 그 연장선상에서 연구사를 조망을 했을 때, 뒤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몇 페이지였지? 13쪽, 맞아. 했을 때, 기존에, 여기 나와 있는데, 조은숙 선생님이 하신 연구를 강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점과 관련해서, 사실 논문을 읽어보면은 계략적으로 이 논리나 문제의식이나 맥락을 좀 파악을 할수 있긴 한데, 약간 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에서 좀 부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기존에 이제 아동문학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시게 되면서, 이런 문체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있으셨을 거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기존 연구사에서 선생님이 가지게 되신 이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뭔가 살펴볼 만한 이런 연구들 가운데서 조은숙 선생님 연구도 있었을 거고, 이런 맥락을 집게 되었을 때, 본능적으로, 아, 이거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가 되겠다. 또는 이건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꼭 해야겠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신 건지, 뭐 그런 지점이 좀 디테일하게 궁금하긴 했습니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동문학의 장르로는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된 분야 중에 하나고요. 뭐 다른 연구보다도 많이 되었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아동문학 작품을 보면 이게 아동문학인 것을 사실 알거든요. 이거를 얼핏 보다 보면 이거 아동문학이구나 아니면 뭐 완전 또렷하진 않지만 대략 아동문학이구나, 뭐 소년소설이구나, 뭐 아니면 소설이구나 이런 문체적인 특징이 사실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모든 연구들이 그렇진 않지만 이제 대략 좀 개념적으로 장르를 정의했던 게 기존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제가 썼듯이 이제 뭐 성인 작가가 뭐 내포독자인 아이들을 상정하고 쓰는 이제 작품의 형식이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동심으로 쓰는 장르다. 이런 식의 규정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까 제가 갖고 있는 약간 내재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분석적이거나 좀 실증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 연구가 좀 관심이 있었고 조은숙 선생님 논문이 이제 아동문학의 형식, 스타일 마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주목한 박사 논문이었던 점에서 좀이 논문의 레퍼런스로 삼았고요. 이제 양식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뭐 사실상 형식이라고 저는 읽었고, 이런 지점들이 단순히 연구, 과거 연구인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아동문학 연구, 뭐 그게 인지과학적이든 아니면 아무튼 이 인지과학이든 뭐든 아이들하고 실제적으로 이 동화가 아이들과 그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 연구는 계속 필요할 것 같다라는 비평적인 문제의식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요 지점을 계속 오랫동안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공부할 것 같습니다. 문학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다루는 어떤 분야의 자료가 가지는 기본적인 장르에 대한 관점에 당연히 자기 연구의 기본적인 착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확실히 아동문학이라는 장르 자체는 스타일이라는 관점에 입각해서 그거를 기표의 차원에서 뭔가 다룰 수 있다라는 관념이 다른 어떤 장르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더 그게 뚜렷할 것 같거든요. 제가 뭘잘 알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일반화하기에는 좀 어렵고, 근데 사실 연구에서 2000년도 이후에 아동문학에서 가장 많이 있었던 연구들은 장르론하고 이제 사실은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회 제도적으로 뭐 근대 아동의 탄생이라거나 한국에서 아동이 어린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됐고 그리고 아동문학 아동문예잡지나 신문을 통해서 또는 소년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자리 잡았는가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좀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심리학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조금 이제 텍스트 중심적인 연구들, 뭐 스타일에 비롯해서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텍스트에서 출발할 것이냐, 아니면 텍스트 바깥에서 텍스트를 향할 것이냐, 그런 거겠죠. 원론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선생님들 관련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은희 선생님. 그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쨌든 그 디지털 연구를 위해서는 디지털 소스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이제 그 분석의 대상이 됐던 소설들이 얼만큼 디지털화가 돼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뭐다 그냥 쉽게 다운로드 받았는지 아니면 뭐 공개된 걸 어떻게 한 건지 웹 스크래핑을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직접 한 건지 뭐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은 아마도 비슷한 연구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하나의 좀어 일단 이정표가 하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사실 논문 쓰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자료 구축이 가장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어려웠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논문을 쓸때 서론에 제가 이렇게 한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고 어떻게 정제했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나마 제가 이제 뭐 전처리 방법을 쓰기는 했지만 사실 원래 더 훨씬 더 길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구구절절하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빼고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좀 원래는 뭐 예를 들면 이제 한글 변환하는 것이 일단 어려웠고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하는 자료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데이터 수집하는 그 방법 자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가령 일단 전체적인 양이 얼만큼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것도 사실은 기존 자료를 토대로 보면 완벽하게 파악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제 논문도 일제강점기라고 쓰기는 했지만 거의 주요 신문과 이제 저희 경희대에서 창작 아동문학 작품 집으로 낸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동문예 잡지에는 창작 작품들이 실려 있는데 그거랑 주요 신문에 있는 그 동아일보랑 조선일보에 있는 동아나 소년소설을 일단 모으는 걸로 해야겠다라고 먼저 정하는 그 과정 자체가 좀 오래 걸렸고요. 동아일보랑 조선일보는 저기 온라인에 동아일보랑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각자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어서 검색 그 키워드를 몇 가지 정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동화, 뭐 한자로 동화, 돈 띄고 동화, 뭐 소년소설, 뭐 전래동화 막 등등등등 막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좀 적용을 했고, 근데 이게 원래는 제가 동아일보랑 조선일보 홈페이지를 바로 쓴 것은 아니고 그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 신문 모임이 있는 거기서 먼저 검색을 했었는데 이게 그 네이버에서 구축한 자료랑 동아일보랑 조선일보 각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축한 자료가 그 상당 부분 일치는 하는데 같지 않더라고요. 몇 가지 누락되는 자료들도 계속 생겨서 사실 자료를 몇번 계속 뒤집어 엎는 과정들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뉴스 라이브러리에 검색어랑 또 동아일보, 조선일보 각각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좀 교차 검증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했고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서도 그 나름의 현대어 변환 과정이 있긴 했지만 일단 충분하지 않고, 그다음에 동아랑 소련 소설들이 그 스크랩이 되는 신문도 있었는데, 그 스크랩을 할수 있더라도 그 누락되어 있는 자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작품도 중간에 조금씩 끊겨 있는 작품도 좀 섞여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좀 채울 수 있는 건 채웠는데 아마 추후에 좀더 보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어려웠던 것은 처음에는 그 장르를 그 장르에도 사실은 정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장르를 선정해야 되는 것인지 뭐 동화랑 소년소설이 뭐 생활동화는 소년소설인가 아닌가 동화인가 막 이런 논의들에서 일정한 그런 선택의 기준들을 찾아내고 규정하는 과정들이 조금 노력이 필요했고 품이 노동력이 많이 들었던 건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어 변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그 OCR이 가능한 것들은 OCR을 했었고요. OCR이 좀안 되거나 깨지는 그 어휘도 사실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검수하면서 제가 한글로 변환을 하고 타이핑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전환하는 거는 원래 처음에는 그 맞춤법, 한글 맞춤법 그 표기법이 한 32년인가 3년인가 이쯤에 있었는데 거기까지만 해야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했었다가, 그렇게는 연구가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구축한 자료에서는 끝까지 현대어를 변환을 한 자료들로 이제 수작업으로 처리를 해서 데이터로 삼았습니다. 소설의 경우에는 제가 논문에도 썼는데 사실 소설 장르랑 비교한다고 하기에는 소설의 데이터가 너무 적고요. 그래서 그제 논문 안에서 이그 동화랑 소년소설, 그다음에 소설 이렇게 연령별 장르 비교해서 참조군으로 활용하는 정도로 활용하겠다라고 논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그 제가 직접 구축한 건 아니고요. 그 일단 박진호 선생님을 통한 그 현대문학 자료들, 근대문학 자료들이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그 직지 프로젝트라고 온라인에서 구축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지금 원문이 쉽게 다운로드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 서핑을 막 엄청 하다가 그 이북화되어 있는 자료를 하나 찾아서 그거를 이제 받고 뭐좀 자잘한 이제 특히 뭐 대화 표시나 뭐 한자 표기 이런 것들 수정하는 거는 좀 통일을 제 기존 자료랑 해서 한백몇 편에 해당하는 작품들 를 이제 소설의 이제 하나의 그 군으로 삼아서 그 비교를 했습니다. 뭐 시대적인 그 1920년부터 40년대까지 그 시대적인 분포도 나름대로 균일하고 작가들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는 조금의 분석 대상 삼을 수 있을 만한 기준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좀 추가적인 질문을 하자면 애초에 이제 아동문학 관련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분석 데이터 분석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방향을 세우셨을 때 어떤 자료들을 대상 데이터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윤곽이 머릿속에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계략적으로라도. 근데 이제 자료 수집을 하시면서 그 원래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어떤 연역적인 그런 데이터에 대한 어떤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많이 바뀌셨어요? 아니면은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셨어요? 상당히 많이 부서졌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부서졌다기보다는 많이 하고 싶었던 게더 많았는데 이제 좀 어려웠던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과정 중에 제일 어려웠던 건 그나마 아동문학 작품이어서 그 일반 성인소설들보다 그막 한자가 엄청 많고 막 일본어 변기돼 있고 이런 것들이 적었기 때문에
조금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OCR이 안 되는 그 새로글 쓰기. 새로글 쓰기가 가장 힘들었고요. 새로글 쓰기로 되어 있는 자료들은 거의 OCR을 사용하기가 극단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막 잡지를 찾아가면서 뭐 가로로 된 것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런 OCR 기술도 적용해봤다가 다른 제품도 써봤다가 막 여러 가지 시도들을 좀 했었는데 아직은 좀 OCR을 그대로 활용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뭐 OCR 하다 보면 지금 화면에 공유된 것처럼 이응하고 미음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응 미음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응 미음이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뭐 맥락상 인간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만 데이터 분석을 하면 완전히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없는 단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소문이 넘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응 미음 뭐그 다음에 근대의 말투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그 표기법이 통일이 안돼 있고 되게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게 좀 작품을 전체 작품을 하지 못했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당차게 이렇게 부딪혀 오시는 분들이 바로 그만두시는 이유입니다. 정말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데이터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데이터 준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사실 그대로 쓸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기 연구에. 그러니까 뭔가 전처리를 해야 되거나, 그게 아니면 기존에 그냥 그 데이터 자체가 없으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작업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연구의 범위가 넓거나 아니면 편폭이 다양할수록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이 연구를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 부딪히는 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갖는 디지털 인문학의 현실적인 한계인 것 같기도 해요. 김바로 선생님 잠깐 질문하시기 전에 심지어 선생님 그 데이터 준비하시는 데만 어느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연구를 위한? 맨 처음에 어느 범위까지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했던 것까지 치면 1년이 좀 넘는 것 같고요. 근데 거의 한, 그래도 본격적인 작업도 한 8, 9개월 이상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들 잘 들으셨죠? 거의 1년 가까이 연구를 위한 준비만 해야 합니다. 아, 물론 이 준비 과정도 연구 과정에 해당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뭐 본격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그 정도의 인고의 시간이 데이터를 준비하는데 들어간다. 김바로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저기 너무 현실적이지 않나요? 좀만 꿈과 희망을 주시면 안 돼요? 또 그렇게까지 피를 철철 흘려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건 박사학위 논문이지 않습니까? 예, 박사학위 논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그냥 뭐 6개월 만에 쓰는 논문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그러니까 근대 전환기 그리고 근대기 데이터 처리 관련된 경험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처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김병준 선생님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들으셨죠, 김병준 선생님? 심지석 선생님이 처하셨던 어려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뭔가 좀 해결이라기보다도 뭔가 개선이 될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연구자 개인의 차원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근대기 문학을 연구하는 어떤 뭐 학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집단의 차원에서 뭐 그런 걸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좀 관련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코멘트나 궁금한 거 뒤에 놓고 일단 유인태 선생님 한 얘기 하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개개인의 여러 작업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걸 이제 근대문학 연구자들은 이제 보통 정전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정본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컴퓨터가 할수 있는 전자문헌화 형태로 만들고
OCR을 떠가지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거는 심 선생님이 정말 고생하셨지만, 진짜 이거는 개인이 하면 안 되고, 여러 근대 문학, 뭐, 근현대 문학 연구자들이 같이 해서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의 이제 한국어 버전을 결국 만들어야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슷하게라도. 근데 이제 그걸 누가 돈을 대고 그걸 만들 것이냐의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이광수 전집,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전집 만드는 과정을 이제 문헌, 전자문헌화 하고, 그거를 같이 이제 저작권 사라진 이제 작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문제가 계속 이제 쳇바퀴처럼 계속 도는 거죠. 그걸 혼자 할수 없는 작업들. 그래서 그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들으면서 느꼈던 점들, 이제 심지어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듣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계속 박진호 선생님 논문을 굉장히 이제 임팩트 많이 받으셨고, 저도 그랬고, 그, 이게 이제 어학 연구자와 문학 연구자의 그 중간에 있는 연구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어문학과 저도 출신이고, 국문과 2학년 정도 됐을 때이 어떤 고민을 하게 됐는데, 아니 대체 어학 선생님들이랑 문학 선생님들은 서로 연구하는 게 다른데 왜 같은 과에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존재적 물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체제예요, 사실은. 그게 문학 연구자, 어학 연구자는 사실 연구하는 거 거의 잘 모르고, 오히려 국문과 선생님, 문학 전공하신 국문과 선생님이 옆에 있는 영문과나 불문과의 문학 전공하신 선생님들이랑 더 친하죠, 사실. 왜냐하면 더 연구할 게, 같이 연구할 게 많고, 어학이랑 문학이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다른 학문이 같이 있는 체제인데, 저는 이 디지털 인문학이나 컴퓨테이셔널 리터러리 스터디나 뭐 이런 스타일로메트리, 이런 문체계량학 이런 것들이 어학이랑 문학이랑 드디어 만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어학하시는 분들이 많은 논문을 오히려 쓰셨고, 이제 문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연구 방법론 같은 것들을. 이제 문학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건 어학 연구다. 그리고 어학 연구하시는 입장에서는 그 어학 연구의 일환이지만 문학 데이터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게 제 생각처럼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큰 질문 하긴 했는데요. 네. 김영희 선생님 조금 전에 질문하신 거에 연장선상에서 비슷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약간 곁들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심지우 선생님 학위 논문 쭉 읽으면서 어떤 냄새를 강하게 맡았냐면, 약간 야콥슨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로만 야콥슨. 아,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심지우 선생님이 로만 야콥슨 수준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야콥슨이 소시르나 퍼스의 언어학에 대한 어떤 이론적 견해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문학 작품 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걸 시도한 사례들을 알고 계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어떤 학술적인 색깔이, 뭔가 좀 그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학위 논문 읽으면서. 근데 그 지점이 결국은 김영희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학적인 어떤 견지를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투영할 수 있는지, 생산적으로 그거하고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선생님 논문에서 특히 김영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 개념 조작화 관련해서 박진호 선생님이 제안하셨던 거를 본인의 맥락에서 정리하신 그 지점에서 더 뚜렷하게 저는 보이는 것 같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김 선생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어디부터 말씀드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연구하면서 저도 계속 고민이었던 지점은 사실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비슷한 영역인데 되게 다른 지향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 아까 제 논문에 있는 컬러의 해석학과 시약 이런 문제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일단 제 논문의 지향은 언어학이랑 문학을 그 사이를 오가는 게 서로 간의 학문에 굉장히 오히려 중요하다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거는 사실은 쉬운 영역이 절대 아니고
앞으로도 엄청 무진 열심히 연구하고 실험해보고 실패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언제고 문학의 중요한 부분은 언어학에 가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제 논문에 쓰진 않았지만 뭐 언어학자 스피처나 이런 분들도 보면 문체 연구가 언어학과 문학 사이에 있는 중요한 다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박진호 선생님의 개념의 조작화나 이런 게 훨씬 더 지금 연구로 뭐 충분히 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거가 분명하지만 그 훨씬 더 많이 시작하고 실험하고 논의되고 교차된 영역들이 중첩되어야지만 조금 더 이제 가시적인 성과들을 우리가 새롭게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논문 쓰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은 이게 분석적이고 언어학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약간 기존 문학 논문이랑 형식적인 틀에서 충돌하는 지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제 문학 연구 같은 경우 어쨌든 이제 개념적인 부분도 있고 사회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어쨌든 해석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 언어학적인 연구 다 물론 해석이 다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석적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과적이고 좀 실험적인 차원의 그 형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문학 연구의 느낌도 내면서 언어학적으로 낼수 있는가? 이게 조금 어려웠던 지점인 것 같습니다. 뭐 저기 뭐 외국의 디지털인 문학 하시는 뭐 앤드류 파이퍼 선생님, 파이퍼이나 그 다양하게 계속 그런 인문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제 언어 문체 연구에서는 일단 요 정도로 조합을 해서 말뭉치에 기반해서 좀 데이터를 끌어내기도 하고 이제 제 나름대로는 해석적인 부분을 추가하고 싶은데 좀 추가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요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이런 게좀 문학이 논문에 섞여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논문으로 낸다면 언어학적인 저널에다가 언어학적인 분석 방법을 딱 내고 문학적인 방법에는 좀더 해석학적인 거를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하면 지금은 좀 편리할 것 같긴 한데 박사 논문 볼륨에서는 그게 좀 선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 많이 들었던 지점입니다. 네,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디지털 문학 연구를 수행하는 것과 그리고 그 수행 과정과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하는 것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라는 게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논문 쓰기에 있어서는 특히 사실 디지털 문학 연구가 가지는 일반적인 형식이라는 게 뭔가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만들고, 그리고 그 수집하거나 만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면 뭐가 나오겠죠, 결과가?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해야 되는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가지런하게 하나의 논문에 다 온전히 매끄럽게 잘 담아내는 것부터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어쨌든 선생님 그걸 시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선생님의 작업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선생님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는 준비한 질문이 아닌데 그 해석의 문제. 그러니까 선생님도 분명히 그런 고민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선생님 논문을 읽으면서 좀 재밌었던 지점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시만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키워드 분석, 일반 명사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뭐, 일종의 장르의 스타일 지표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보신 부분이 있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어떤 분석한 결과 뭐가 나왔어요. 근데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이냐? 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맥락의 고민을 반영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추정인데
방금 말씀하신 걸 단서로 삼아서 좀 추정을 해보면은 해석을 하는 방식도 뭔가 어떤 프레임, 어떤 형식화라고 해야 될까요?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정해놓고 뭔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학위 논문에는 그게 뚜렷하게 반영이 안돼 있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온전히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라고 말씀하신 지점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지금 36페이지 나오는 어머니, 그죠? 부정 키워드, 로그비 가장 낮은 게 나온 어머니라는 키워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주목해야 되냐면 관련해서 쭉 해석을 하세요. 이 결과에 대해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쭉 해석하시는 것도 있고 뒤에 가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종의. 뭐 이런 식으로 쭉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문화와 관련된 게 아닐까라는 맥락이 입각해서 또 해석하신 게 있고 또 뒤에 쭉 가보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 또 재밌었던 게 목숨과 죽음, 그죠? 이게 나타나는 양상이 또 다르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분석 결과인데 이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또 선생님 나름대로의 이 해석을 또 담아 놓으셨는데 결국 이 해석이라는 거는 기존의 이 당시의 문학사적인 어떤 특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거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되어 있던 어떤 여러 질적 차원의 어떤 접근들, 그걸 통해서 나온 지식들을 선생님이 충분히 좀 알고 계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뭔가 이 분석의 결과는 대충 이런 어떤 인과적인 논리를 통해서 좀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해석의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좀 고민하고 접근하셨는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뭐 디지털 인문학에서 해석의 영역이 뭐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을 재생산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 뭐 이런 좀 비판적인 독해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좀몇 가지 차원으로 나눠야 될것 같아요. 일단 해석은 제가 할수 있는 지식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단은 뽑아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문학사적인 지식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랑은 조금 다른 게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 내에서 통계 수치를 뽑아냈다는 것, 그 다음에 저기 밑줄에도 쳐 있지만 용례를 제가 또 따로 말문지 속에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해석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데이터들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뭐 혹시 뭐 다른 용례로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 기존의 통념들하고도 비교해보는 작업이 수반이 된다는 점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지점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게 여전히 해석이기 때문에 제가 한 분석이 뭐 객관적이다, 뭐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에 타당하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제 데이터에 기반한 해석이 이제 다른 종 데이터에 기반하고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또 학술적인 논의에 기반이 된다고 생각해서 좀 과감하게 넣은 면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틀려도 좋다까지는 아니지만. 틀리더라도 이제 기존의 인상적인 평가들, 가령 1920년대는 나는 이랬던 것 같은데, 다른 연구자는 난 저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좀 쳇바퀴 돌듯이 서로 의견이 갈리면 해결이 안 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데이터를 좀 구체적으로 보다 보면 해석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기반 위에서 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좀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시도해 본 것입니다. 네. 아유,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김바로 선생님 아마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주석을 좀 달자면,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전에, 그게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으니까, 해석이라는 영역이 디지털 인문학뿐만 아니라 기존의 질적 연구, 그러니까 문학 연구에서 질적 연구에서 당연히 있죠. 그죠? 당연히 있습니다. 연구기 때문에. 근데 그 해석의 어떤 내용이나 결과적으로의 어떤 해석,
된 부분을 학술적으로 그걸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 거기에 어떤 가치를 둘 것이냐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질적 연구에서는 사실은 해석 그 자체가 그 연구자가 찾아낸 새로운 지식, 그죠? 으로 바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해석된 결과, 논문을 통해서 자기가 해석한 결과를 무조건 어떻게 방어해야. 그게 무너지는 순간, 내가 앞에 연구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네. 라는 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디지털 인문학 연구는 방금 심지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절대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많이 비켜나는 것 같아요. 왜? 정작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데이터는 확실히 연구자로서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가공하고 분석한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설사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약간은 좀 잘못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나중에 누가 짚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또 접근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바로 선생님이 해주실 말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논문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열심히 데이터 만드신 게다 드러나는데 정작 데이터는 공개가 안 되어 있잖아요. 네, 왜 그런지도 또알것 같습니다. 저작권이죠. 이게 저작권이 확보가 된 분들도 있지만 이미 이제 사후 70년이 지나서 아닌 분들도 있고 미상인 분들까지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근데 언젠가는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또 공개하기가 쉬운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혹시 계획이나 혹은 뭐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전부 공개하고, 이제 페이지 같은 거를 구축을, 뭐 한국아동문화 뭐 데이터 페이지 같은 걸 구축을 하고 싶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저작권 문제가 좀 걸려 있더라고요. 그 작가 사후의 문제도 그렇고, 아직 뭐 신문사에 문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OCR 작업도 하고, 데이터 변환하면서 아마 신문사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을 거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문의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쪽은 저희가 이제 근대 쪽에서는 사실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우리 지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는 좀 지나치고 개인적으로 또 재밌게 본 부분이 이제 조작화의 개념이거든요. 이제 박진호 선생님의 조작화 개념에다가 플러스 이제 대화의 비율 같은 거를 추가하셨는데. 그거 말고 앞으로 조작화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안 혹은 모색하고 있는 지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고민해둔 영역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뭐 외국 디지털 인문학 또는 언어 분석하는 자료들을 좀 보기는 보는데 이게 한국어 변환하는 과정이 조금 그 영어랑 차이가 많다 보니까 좀 더디게 진행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아동문화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가령 그 문장 또는 작품의 명사화되는 비율, 이게 이제 읽기 난이도랑 지켜야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더 보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지금 당사에 갖고 있고요. 이거 이상으로 더 많이 조작화해야죠. 근데 아마 꼭 아동문학뿐만 아니고 아마도 번역 관련된 학계에서 이런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이제 뭐 번역의 난이도나 이제 번역할 때 발생하는 형식적인 특징 이런 것들 의외로 그쪽에서 연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좀더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문체 분석 같은 걸 하셨고, 처음에 이제 분류 같은 거를 할 때도 어떤 식으로 분류를 잡아야 될지 고민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문체들을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사용 방향을 모색하는 이런 식의 전개도 해봤고, 기존의 문체 분류가 각각 대입해 봤더니 이런 문체 분류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런 문체 분류가 조금 현실적으로 합당한 것 같다. 뭐 이런 분류의 이제 재탐색 같은 것도 수행해 봤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은 형태소 단위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제 뭐 공기어라든지 아니면은 딥러닝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방법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거를 적용해서 연구를 진행하실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지점도 제가 공부가 좀더 필요한 지점이지만 충분히 관심 있고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뭐그 이제 공기어든 뭐 앵그램이든 뭐 어쨌든 그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사실 외국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이제 공기어보다도 저는 그 내러티브 형식에 걸맞는 그 형식 안에 뭐 가령 그 결말이 해피엔딩인지 아니면 뭐 새드엔딩인지 그 변화 양상 뭐 TF-IDF로 구분을 해본다거나 이런 쪽도 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디지털 인문학에 관련된 연구들은 제 논문에는 물론 담지는 못했지만 무수히 많은 실패 과정들이 있었어서 시도들은 몇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 분석이나 딥러닝 이쪽은 지금은 당장 제 기술력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공부해서 더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 분석도 더 해보고, 뭐, 다 기계이긴 하지만, 뭐, PCA 말고도 뭐 LDA 분석이나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분석들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지금 후속 논문으로 준비해볼 생각입니다. 미끼를 무셨습니다. 선생님, 미끼를 무신 거예요, 좀 전에. 김바로 선생님의 마지막 질문은 공동 연구를 한번 같이 해보시죠 라는 제안에 거의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진 않으셨지만, 네. 뭐, 필요하다면 공동 연구 뭐, 하실 수도 있죠, 그죠? 별 인문학을 하다 보면 독신술도 생기나 봅니다. 아, 너무. 위드. 선생님, 저하고 하는 공동 논문부터 마무리 짓고 얘기하세요.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요. 네. 어쨌든 뭐, 앞으로 뭐 공동 연구하실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다른 선생님들과 공동 연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거의 정리를, 네, 해야 되는 시간이 돼서,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선생님 그 작업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맥락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부족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은 선생님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결론부인데요. 149, 150페이지를 보시면은 쭉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요지가 되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 부분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양적 분석과 실적 연구는 뭐 같이 가야 한다. 상호 보완적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떤 방식의 연구를 해 나가실지 좀 감이 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좀 전에 이제 김바로 선생님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약간 좀 분석의 다각화라고 해야 될까요? 논문에서는 그거를 좀 이제 앙상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아마 앞으로 여러 가지로 또 검토하셔서 유효하다 싶은 것들은 아마 학술 논문으로 발표하실 것 같아요. 연구를 수행하셔서, 그죠? 네. 뭐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면 그러실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질적 연구 성과와 양적 분석 결과를 잘 이렇게
상호 보완되게끔 하려면은 데이터 가공도 중요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제 분석의 갈래를 다각화하는 것뿐만 아니고 데이터 자체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도 필요하니까 막 그런 일들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구축해 놓으신 데이터 셋도 있고 그죠? 네. 그런 거를 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 약간 당부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뭐냐면 이거는 김명수 선생님도 이야기하셨어요 앞에 그리고 김바로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제 선생님이 하고 계신 근대기 아동문학 연구라는 어떠한 뭔가 이렇게 연구 분야가 있겠죠. 그 연구 분야에서 앞으로 이제 더 고도화된 연구를 해 나가실 거고 그런 어떤 데이터 기반의 근대기 아동문학 연구가 더 보편화되고 또 선생님이 하시는 연구 맥락과 연장선상에서 디지털 문학적인 작업을 하는 연구자들이 앞으로 또 나오려면 또 그렇게 해야 선생님 연구도 더 뭔가 좀 발전이 있을 여지가 더 크지겠죠, 그죠?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근대 아동문학 데이터셋, 한국 근대 아동문학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쉽지 않다라는 거 아까 김바로 선생님이 질문을 해주셨고 선생님 답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김명수 선생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혼자 뭔가 하려고 하시지 말고 뭔가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어떤 개념적인 접근이라든지 실제 그걸 구축하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공유해서 함께 할수 있는 연구자들을 포섭을 하시는 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앞으로 함께 뭔가를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고 그분들의 어떤 연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룹을 만드셔서 본인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니까 충분히 이제 그걸 가지고 협업을 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마련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를 더 확장해 나가신다면은 박사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앞으로 더 멋진 그리고 훌륭한 연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고 혹시 다른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심지우 선생님한테 뭐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앤드류 파이퍼나 뭐 테드 언더우드나 이런 문학에서 이제 DH의 문학 분야에서 굉장히 세계적인 석학인 사람들 연구를 아마 심 선생님이 많이 읽으셨고 했으니까 국내에도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소개하긴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전통적인 문학 연구도 하셨으니까 더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심지도 선생님,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